만약 인류 모두에게 귀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무너집니다. 먼저 모든 대화는 끊깁니다. 언어는 공기 중에 사라지고 오직 시각적 신호나 문자만 의존해야 하죠. 노래, 음악, 새소리, 파도소리,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소리의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보음 구급차, 사이렌차 경적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귀 속의 전정기관이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기관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시스템이죠. 귀가 없어진 순간 인간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걷는 법을 잃어버린 사회. 도시는 그야말로 휘청거리는 혼돈 속에 잠식됩니다. 청각 없는 사회에서 군대, 경찰, 소방 같은 긴급 대응 체계는 사실상 불능. 경제는 의사소통 단절로 마비되고 법정과 의회 방송과 교육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소리를 잃은 인간 뇌는 자극 부족으로 우울증, 환청, 불안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귀가 사라진 세상, 그것은 단순히 듣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균형을 잃고 소통을 잃고 인간다움마저 잃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과연 이 침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